아, 합방. 아니, 합방 해봤는데 내가 초대를 한 적이 있는데 초대 받는 건 처음이네. 난또 초대 잘하잖니. 형, 근데 나 운전 중인데 괜찮아? 네가 운전 중이라고? 잠깐 집 갔다가 집에 가는 네가 운전 중이면 안 되지. 길이야. 아니야, 주차장이야, 주차장. 네가 운전 중이면 안 되지. 그러면 주차할게, 잠깐만. 예스. 잠깐만. 나 지금 양손 운전 중. 될 데가 없다, 될 데가 없어. 아, 나. 그래, 요새 주차 전쟁이야. 그러니까 선착순인데 좋은 자리 다 뺏겼어. 원래 그렇지 뭐. 형, 소유님이랑 끝난 거야? 걔 지금 양평 갔나? 양양인가? 양평인가? 뭐 어디 갔다 왔는데? 아, 진짜. 형, 예스! 어제도 라이브, 요새 자주 하는 라이브. 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뭐. 알잖니. 알잖니. 잠깐만, 아, 나 이거 주차해야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나 이제 10초, 10초. Yes, don't worry. 아, 뭐지? 됐다. 뭔지? 아, 주차 너무 잘해. 죄송한데 됐다. 안 네. 보여서 증명이 안 되거든요. 보여? 보인다 이제. 됐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럼 하나만 켜봐. 잠깐만. 하이, 하이. Hi, Key. How are you? Good, you? Yeah, I'm good. I'm watching you. I'm always looking you. looking you래. Oh, 나옷 너무 보이나 봐. Ah, no, no. Good. Good. 제가 조심해서 전 이만. 지금 9 PM, 10 PM now. So, Yes. sexy So. version key okay. 다이조브. 예. 야, 너 머리 안 떼냐? 뭐라고 형? 머리 안 떼? 머리 안 떼. 팔뚝까지. 쿨. 아우, 와가야. 집에 뭐가 없나 봐, 형. 왜? 집이 너무 울려. 우리 집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 그 보컬룸이네, 보컬룸. 여기 노래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체 리버브네. 뭐야, 우리? 10시? 어디 갔다 옮겨? 나 본가 갔다가 아, 그, 김치찌개랑 밥, 갈비찜 밥. 먹고 집에 왔어. 어쩐지 밥 먹고 왔을 것 같더라. 녹음 끝나고 어제 녹음 끝나. 녹음? 수록곡. 아, 형 그, 그거 했잖아. 하? 조언. 조원 그때 우리 브이라이브 때 했잖아. 그러니까 맞아. 대박이다. 어드바이스. 나너거 봤어. 뭐 비욘드 라이브? 응. 거짓말. 진짠데? 근데 전체는 못 보고. 형 인터넷에 올라온 거본 거야? 아,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 아, 트위터, 트위터. 오프닝이 아주 과감했던데요? 아, 그거 발라드요? 네. 왜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아니, 그러니까 상훈 형이 이제 처음에 우리 나 페이트도 그렇고 형센 걸로 많이 했잖아. 그래서 반전 그냥 그런 식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고
원 일단 제로로 해가지고 그냥 흔히 사실 이제 후에 후가 거의 오프닝이고 약간 뭐랄까요 인트 같은 느낌? 야 진짜 미안한데 어 내가 네가 하는 말에 거의 80%가 끊겼거든? 어 나만 못 듣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들으셨겠지? 그럼 나만 끊긴 거겠지? 와이파이랑? 몰라 아 봐봐 봐 나만 끊기는 거 아니잖아 아, 에 아니 지금 네 얘기 아무도 못 들었어 이분이 어떻게 이걸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나? 아니 아니 네가 말을 막 하잖아 그럼 계속 이게 사람은 했단만 이렇게 들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요약하자면 새로운 시도였다. Oh, cool. That's it. It's perfecto. Yes. Perfecto. Very perfecto. Yes. 너 주차장이라 그래. 맞아, 주차장 근데 잘 터지는데. 잘 터지는데. 그래도 와이파이를 이길 수는 없지 뭐. 그치. 예스! 뭐야 이거. 나 이거 어때? 아! Oh, my hair! Oh, my outfit! 어떻게 했어? 나도. 나도 이거 찾아봐 있어 이건가? 이게 뭐였지? 못 찾겠다 무서운데? 아무튼 와우 그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I'm Charisma Minho Fire 이거 난 다른 버전이야 아니 뭐가 형 더 많은데 나보다? 몰라 내가 옛날에 좀 찾아놨나 봐 어 이거 좋은데? 어 뭐야? 이거 약간 너 닮았는데? 아바바밤 띠우! 어! 그거 좋네 가려질 때 다 가려지고 그니네 아, 아무튼 야, 집에 가볼게 형 어 집 가서 쉬어 아 빠이 바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내가 끊었어 제가 나갈 줄 모를 것 같아 가지고 아 하나가 던져달라 그러면 하나가 물어달라 그러고 하나가 소파를 긁으면 하나는 베개를 긁고 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걸까? 뭘 위해서 사는 걸까? 이 대단한 아이들이 아유, 남아남는 게 없어요. 남아남는 게 없어. 이제 거의 이명이 들릴 것 같아. 아. 근데, 아, 그거 그만 끊고.
지겨워. 지겨워. 맥주 안 돼, 나 내일 촬영 있어. 나도 매우 마시고 싶으나, not today. 내일 잡지. 아휴, 홍주가 뭐야? 홍주가 뭐야? 그거 마시고 싶다. 내추럴 와인 마시고 싶다. 내추럴 와인에 과일 먹고 싶다. 아니면 치즈나. 홍주가 술이에요. 네. 나 사이다요. 근데 둘다잘안 마셔. 둘다잘안 마시고 블랑 맛있지. 블랑 맛있지. 호가든도 맛있고 오렌지 와인도 좋아해요. 뺏낫도 좋아하고. 이거 끝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근데 뭐지? 식단하면서도 고기는 좀잘 먹고 있어서 고기를 막 먹고 싶진 않고 하이도 맛있겠다. 먹고 싶진 않고 뭐 먹지? 소주 먹으면 오히려 붓기가 빠진다고? 소주 먹으면 오히려 붓기가 빠진다고요? 수분이 배출이 되니까 그렇긴 한데 아주 숙취에 허덕이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얼굴 예쁘게 나오면 뭐해? 그 현장 가고 다음 컷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너무 재평판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아니, 나 원래 안주 잘안 먹어. 아, 회도 먹고 싶고, 쭈꾸미도 먹고 싶고, 그리고 빈속에 먹으면 숙취 더 심해. 잘못 적을게. 내가 단추를 안한게 아니라, 이게 뭐, 여기까지 파 있어요, 그냥. 떡볶이도 맛있겠다. 파 엄청 잡초 뽑아야 되는데. 진짜 세이클로바랑 네잎클로바가 우리 집에 진짜 말도 못해요. 민들레랑. 말도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비 한번 내렸다 그러면 그냥 점령당해. 월드워 제트예요, 이거. 그 잡초의 생명력이란 정말
밟아도 밟아도 뽑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아, 옆에 애들 영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지금 다 조사버려야지 그냥. 근데 뭐 클럽원에 약간 확다 뽑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또 뭐라 그래야 되냐. 내가 그거를 찾지 않아도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클로버들이, 네잎클로버들이 다 제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잎클로버를 먹으라고요? 놀러도 가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예스, I'm tired. 그것도 하고 싶다. 단체 회식도 하고 싶고, 사람 있는 데서 콘서트도 하고 싶고. 공연도 하고 싶고. 몰라요. 그냥 비행기 자체를 못탄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가고 싶지. 도 you wanna go? I don't know. It's been a long time that we couldn't take flight. 근데 1단계고 2단계고 문제가 아니라 1단계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안 걸리는 때가 와야 그래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거지. 라이브 인 브이라이프. Not today. Not today.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약속? 쟤는 저렇게 꼭 공기청정기 뒤에 떨어뜨리더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어? 왜 거기 떨어뜨려 놓고 소파를 굽는겨?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개린이도 아니요. 9살인데. 아니, 깔아서 온거 아빠 그왜 그렇게 뒤로 당겨가지고 나한테 주면 되지. 응?
우리 쇼파를 맨날 얘가 스크럽 해주고 있어. 발톱으로 아주 친절하게. 까르송 끄지. 까르송 끄지. 그래서 오늘은 이쯤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어제 못 보여줘가지고 오늘도 자기 전에 슬립 타이트 굿나잇 해주는 방송 잠깐 켜봤어요. 오늘 모두들 고생 많았어요. 지금 it's 10 PM here. 10:13 actually. 다들 잘 자고요. 다들 잘 자고요. 저도 가서 좀 쉬다가 또 드라마 몇개좀 보다가 잘게요. 유튜브의 바닷속으로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 넷플릭스나 왓챠나 티빙의 바닷속으로 빠질 거예요. 나는. 잘 자요, everyone. 알겠죠? 난 그만 가겠어요. 퇴근한다고 고생했어. 사이 슬립 타이트 앤 해브 어 그레이트 데이. 굿나잇.